한번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자, 지금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은행과 이 보험주에 좀 매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뭐 지금 시장에서는 9월 위기설 얘기가 막 나왔었죠. 뭐 왜냐하면 작년 가을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한 10월, 11월쯤 이제 그때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뭐 롯데관광개발 등 PF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 1년 정도가 지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또 코로나 관련된 자영업자 대출이 연장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이슈들이 좀 9월, 10월에 좀 많다고 하면서 뭐 9월 위기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관련 대책을 뭐 세우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딱히 뭐 위기는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은행주들이 약간 그런 위기설 얘기가 나오면서 흔들림이 나올 수 있었는데 주가는 전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7월 달부터 저점을 찍고 야금야금 뭐 아주 막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야금야금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새 저점 대비해서 거의 20% 가까운 KB금융 같은 경우는 상승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일단은 뭐 현재 시장이 빠르게 순환매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응하기 쉽지 않다라면 약간 무거운 듯한 느낌이 나더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는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져본다라면 금융주에 대한 어떤 매력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적이 상당히 좋죠. 하지만 뭐 주가는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실적 대비 저평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게 뭐 좋다 안 좋다 뭐 말할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안정적인 대출 수요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뭐 고점이 단기 반등이 아니라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최근 한 4, 5개월 연속 완만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것을 본다면 은행주들의 어떤 영업이익은 조금 더 하반기로 갈수록 늘어날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기설 얘기가 나오면서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선 반영되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계속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연초에 잠깐 반짝하고 말았습니다만은 반짝하고 만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배당을 많이 해라. 은행주들 배당이 너무 작다. 뭐 주주 강성부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이슈가 좀 있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가 정부가 배당 너무 심하게 하면 좀 부담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은행주들, 은행을 보면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가 뭐 중간 배당이든 분기 배당이든 배당 상향을 조금씩이라도 높이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증시가 조금 딱히 모멘텀이 없을 때 약간 이런 배당에 대한 기대감 또 연말로 갈수록 배당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금융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은행주를 보신다라면 전 KB금융이 그래도 좀 안정적인 수급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뭐 배당 성향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생명도 최근에 배당 성향이 한 10% 정도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 현재 하나생명의 주가가 2,400원, 2,500원대인데 올해 예상 배당은 300원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추가적인 매수세 유입될 수 있고 또 연말 배당 뭐 10% 가까운 배당이면 상당히 좀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갈 수도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빠른 순환매가 일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하기 좀 어려울 때 대안주로 은행과 보험주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일단 배당도 좋고요. 탑픽으로는 KB금융과 한화생명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이사님. 자, 국내외 로봇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이벤트가 상당히 많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로봇 관련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상승할 때 말고 좀 조정받을 때 일단 리스트업을 좀 해가지고 먼저 이제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 오늘 이제 조정을 좀 예상을 하고 로봇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로봇 같은 경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들이고 지능형 협동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웨어러블 로봇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일단은 로봇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 삼성이 이제 계속해서 로봇 관련 이슈를 좀 이끌고 있는 상황들인데 뭐 이재용 회장이 직접적으로 뭐 휴머니 로봇
개발이었던 지시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일단은 뭐 삼성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지만은 로봇 산업에 대해서 이제 사업팀으로 승격했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그리고 계속해서 로봇 사업에 대해서 이 자체 내에서 임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볼 때 뭐 로봇 사업은 진행이 될 것이고 어떤 식으로 공개가 될 것이냐가 이게 관건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때문에 이 웨어러블 로봇이 잠시 묻혀 있는 상황인데 지금 10월 달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삼성전자가 삼성 시스템 LSI 테크대 2023을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그동안 이제 상반기에 많이 좀 이슈가 됐었던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인 보핏을 공개를 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공개될지 상당히 좀 궁금한데 여기서 공개가 되게 되면은 연말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출시가 좀 빨라졌다라고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도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진척도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 웨어러블 로봇이 좀 더 먼저 빨리 출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웨어러블 로봇 관련돼서도 조금 이제 관련 주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뭐 10월 달 같은 경우는 하나 로보틱스가 설립이 됩니다. 이 하나의 자동화 부분인 FA 사업 부분에 있는 협동 로봇 그리고 무인 운반차 부분이 분리가 돼가지고 하나 로보틱스가 설립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협동과 그리고 무인 부분이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지능형 협동 로봇. 어찌 보면 이제 그동안의 사람이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 작동한 로봇이 아닌 로봇 스스로 판단하는 로봇 스스로 판단하는 이제 시스템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지능형 협동 로봇 이렇게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들 아마 예상하시겠지만 또 10월 달 같은 경우는 두산 로보틱스가 또 상장 위해서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월 달이고 아직은 10월 달 이벤트들이 남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9월 2일부터 독일 베른에서 열리고는 IFA 2023 같은 경우도 다양한 로보틱스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 뭐 수술용 로봇이라든지 사족보행 로봇을 또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뭐 10월달 전후로 해가지고 국내외에 상당히 이벤트들이 많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은 조정 시에 또 꼭 리스트업을 하자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레인보 로보틱스라든지 SBB테크라든지 종목들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안 부각된 종목들을 좀 리스트업을 해보자면은 뭐 RS 오토메이션이라든지 SPG라든지 이렌시스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한번 리스트업을 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로봇 관련주 지금 이벤트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포트에 담아보는 전략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관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네, 오늘 메타바이오메드라는 회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주력으로 하는 제품이 뭐냐면 충치 치료에 활용되는 근관 충전제라는 것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술용 봉합 그 수술 후에 그 봉합을 할 때 사용되는 생분해성 봉합 원사를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녹는 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생분해성 이 봉합 원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한 6~7개 기업이 약간 그 독과점 형식으로 공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해서. 그래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의료용 제품들은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그 이미 그 신뢰성이 확보된 제품들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정적인 그 매출을 유지하고 또 성장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올해 1분기부터 봉합사 관련돼서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실적이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케파 증설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케파 공장 증설이 좀 되어 있어서 이것들이 이제 올해부터 매출에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고객사도 좀 다별화되고 있고요. 최근에 수출 지표가 보면은 물론 이 회사 거라고 무조건 100%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관계된 지역에서의 어떤 수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 데이터도 좀 확인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5월 달에 이제 그런 이슈들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어요. 단번에 한 10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리고 나서 한 두세 달 정도 이제 횡보를 하면서 약간의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있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도면 한 번 정도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는 한 6천 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4,200원 정도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61선 자리가 4,330원입니다. 그래서 61선 자리 정도를 전후로 해서 어떤 지지선을 놓고 분할 매수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메타 바이오 매드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캐파 증설에 따른 매출 증대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훈 이사님. 네, 저는 오늘 이제 반도체 쪽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ALT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회사 소개부터 좀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한 지 패키징 공정을 진행하는 그 후공정, 그러니까 OSAT 기업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전력 반도체란지 마이크로 컨트롤러, 그러니까 MCU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성능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발생되는 매출이 한 80%가량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후공정 쪽으로 상당히 좀 강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첨단 패키징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중요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ALT라는 종목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말씀드렸듯이 웨이퍼 테스트뿐만 아니라 이제 패키징 공정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도움될 만한 소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9월 4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능동형 고성능 전자파 차단 반도체 테스트 및 패키징 초도 물량을 수주를 했습니다. 전자파 차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자기기라든지 그리고 전기차 쪽으로 보게 되면 충전 인프라든지 이 부분 상당히 중요도가 높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폐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뭐 전자파 차단 반도체 수주 물량이 있다는 점 이 부분도 뭐 매출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든지 DDI 전력 반도체 뿐만 아니라 영역을 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AP 그리고 메모리 컨트롤러 쪽으로도 이제 영역을 좀 확장을 하고 있는데 AP 같은 경우 이제 하반기에 퀄 테스트를 진행을 좀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퀄 테스트가 끝이 나게 되면은 내년 상반기에 이 패키징 부분에서 양산이 진행될 예정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모리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신규 수주 물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즉 퀄 테스트가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또 양산을 진행하게 되면서 매출 기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24%가량 되는 상당히 고마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될 만한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23,500원에서 24,500원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27,500원, 손절가는 22,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ALT 신생주인데요. 일단 현재 매수가 23,500원에서 24,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가격을 보니까 딱 살 수 있는 현재가나에 24,2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7,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